안녕하세요. 작곡가 이문희입니다. 지난 2021년에 이어 저의 두 번째 개인 작곡 발표회를 가질 수 있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부제에서 알수 있듯이 종이류, 비닐류, 플라스틱류, 유리병류, 캔및 고철류와 같이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재활용품들을 악기로 활용하여 기존 다양한 악기군들과 협주곡 형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총 6곡으로 구성되었고요. 전곡 신작으로 이번 발표회를 통해 초연될 예정입니다.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폭염과 폭우, 뉴스를 통해 늘 주목하게 되는 태풍의 소식들, 국내외 대형 산불 뉴스, 쓰레기 매립지 포화에 따른 문제 등과 같이 교과서로만 접했던 환경 문제가 저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경각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작곡가이자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당면한 환경 문제를 음악의 영역 속에서 다뤄보고자 한 것이 이번 발표회를 기획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는 11월 13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일신홀에서 저의 두 번째 개인 작곡 발표회 재활용 협주곡이 있을 예정입니다. 총 6개의 신작이 이번 발표회를 통해 모두 초연되어집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11월 13일 월요일 일신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페트병 뚜껑들을 어항 속에 리듬에 맞춰 던져놓는 이 음악적 행위가 어떤 결과로 귀결되는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재활용 부츠고 플라스틱류와 방상구를 위한 과대포장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Thank you.
주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종이류와 앙상블류와 코팅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소재하고 계신 프로그램북 또 밖에 게시된 포스터 치즈는 이번 음악계의 컨셉에 맞춰 특별히 크라프트지로 정해보았는데요. 크라프트지는 표백하지 않은 100% 천연 펄프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종이는 플라스틱이나 비닐과 비교해 비교적 재활용이 쉬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팅지는 다르죠. 비닐로 덮인 코팅지는 쉽게 찢기거나 구겨지지 않고 더욱이 물에 젖지도 않기에 종이가 갖고 있는 단점들을 분명히 보완해줍니다. 그런데도 재활용이 쉽지 않아 쓰레기 문제를 일으키는데 일조하고 있다 했습니다. 이 곡에서는 종이 특유의 질감이 지닌 특성이 여러 방식의 제스처로 인해 발생된 다양한 음색을 만들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상생활에서 일반적으로 종이를 구기거나 찢거나 책 페이지를 넘기거나 낱장에 종이를 털어내듯이 흔들거나 하는 방식을 통해서죠. 또한 종이가 더 쉬워진 현악기 현을 활로 문지른 즉 종이 표면과 활의 마찰로 소리를 내는 주법으로까지 확장해보았습니다. 이러한 주법들을 음악적인 전개 속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다루고자 규칙적인 리듬 패턴 안에서 적용해보았습니다. 바스락거리, 하늘거림 등으로 묘사될 수 있는 종이 특유의 움직임과 소리들은 코팅지의 등장으로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비닐로 덧입혀진 짓눌림, 비닐에 달라붙어서 더는 종이의 특징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상태, 그저 빡빡하고 억센만이 가득한 그런 형태로 변성됩니다. 종이에서의 구김이나 흔들과 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코팅지를 다루지만 전혀 다른 소리가 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취급된 종이지만 음색의 변화가 얼마나 극대화되는지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재활의 협주곡 종이류와 앙상블을 위한 코팅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Thank you.
네, 2부가 시작되었습니다. 네 번째 재활용 후추곡을 만나보겠습니다. 팬및 고철미와 암사포를 위한 혼재된 상입니다. 철은 그 어떤 지구에서 물질보다도 재활용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불순물 함유량이 다른 금속에 비해 가장 적은 편에 속할 뿐만 아니라 자석에 붙는 성질이 있어서 플라스틱 등 다른 소재 폐기물이 섞여 있어도 분리가 쉽기 때문이겠죠. 자동차 또는 철근 등 상당수 건축 자재, 칼, 가위를 포함하여 각종 주방용품 또는 생활용품 전반에 금속이 사용됩니다. 악기도 예외는 아니겠죠. 피아노의 현, 옷관악기 중 플룻, 금관악기 등또이 작품에서 다뤄진 색소폰이나 일렉트릭 기타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악기 재질에 철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영역에서 여러 형태로 활용되는 철,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고철이 되어서도 재활용되어 다시 새롭게 태어나길 거듭하는 철. 이 작품이 이렇게 철만이 갖는 특징, 철이 만들어낼 수 있는 다양한 소리들을 활용하여 쓰였습니다. 차가운 듯 하나 뜨겁고, 흔한 듯 하나 귀하고, 무거운 듯 하지만 가볍고, 단단한 듯 하나 우르기도 하고, 이러한 철의 이중적인 모습은 이 곡에서도 드러납니다. 다른 곡에 비해 유독 악센트를 동반한 강한 타격감의 소리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색소폰의 오프 슬랩과 일렉트릭 기타의 슬랩에 더해 타악기수와 포크로 깡통들을 내리치거나 냄비 뚜껑을 열었다가 닫으며 발생하는 쇠붙이 부딪히는 소리, 알루미늄 캔을 순간적으로 찌그러뜨리는 소리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포크 두 개를 부딪히며 발생하는 영롱한 울림, 두 개의 긴 쇠파이프를 두드리며 발생되는 배흥렬의 잔향, 일렉트릭 기타 쇠줄 향이 만들어내는 하모닉스 등은 전혀 다른 금속적 음향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두드리고 부딪힐수록, 찌그러뜨리고 긁힐수록 철망이 갖는 음향적 특징이 드러나면서도 그 안에서 단순히 쇠붙이 소리뿐만 아니라 영롱한 음향 또한 양산되는 이중적 음색의 혼재됨에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네 번째 재활용 후추곡 캔및 고철류와 암산부를 위한 혼재된 상은 함께 청해보겠습니다.
제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유리병 류와 악상들을 위한 포커와 포커 악체의 난도. 포커와 포커는 조금씩, 그다음에 악체의 난도는 점점 빠르게 나는 비트인 말로, 주로 음악에서 템포가 조금씩 빨라져야 할때 쓰는 악상 기호입니다. 하지만 정작 이 곡에서는 템포가 특별히 빨라지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건 일종의 음유적 표현이라 하겠는데요. 바로 현재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를 함축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포커와 포커 악체의 난도. 이전과 비교해서 변화하는 속도가 확연하게 느껴지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새 빨라져 있는 것처럼. 현재 기후 변화가 지금 당장 우리 피부에 닿는 변화로 인지되진 않지만, 서서히 빨라지고, 가까워지고, 악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의식으로부터 이곡 출발할까 하겠습니다. 이 곡에서는 유리가 음유를 만들어내는 악기로서 재활용되었습니다. 즉, 와인잔에는 소프라노가 와인잔의 브릿지를 만들어내는 음률에 맞춰 노래를 부르죠. 일종의 소리국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리병 안에다가 공기를 불어넣고 그 안에다가 가사를 읊조리기도 하고 타악기 주자에 의해 여러 개의 유리병을 서로 부딪히게 해서 발생하는 소리 등으로 유리가 다뤄집니다. 또한 중요하게 다뤄진 악기가 바로 아직은 등장하지 않지만 탄산수 제조기입니다. 오늘 공연에서는 실내 인전을 고려하여 실제 스프링 대신에 이 탄산수 제조기가 등장하는데요. 타악기 주자가 다루는 이 탄산수 제조기의 소리가 소프라노, 플루토와 어떻게 음색대로 연계되어 전개되는지, 비록 실제 가스는 아니지만 이산화탄소로 대변되는 이 탄산수 제조기의 소리가 악곡에서 어떠한 파장을 만들어내는지 주목하시면서 감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유리병류를 활용한 재활용 합주곡 포커와 포커 악체의 난도 저희 세팅이 마무리되는 대로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장마니가 홍수피해가 특히 컸는데 문제는 온실가스를 지금처럼 계속 배출하면 집중호우가 더 잦아지고 하천범람도 4년에 한 번꼴로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8년 안에 온실가스를 지금의 절반 정도로 줄이지 않으면 인류의 안전, 생태계 보전이 힘들어진다는 유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2019년과 20년에 줄었던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다시 증가했습니다. 온실가스를 지금처럼 배출한다며 21세기 말에는 고농도 오존 발생률이 연간 최대 34일 늘어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원인은 사상 최고치로 치솟은 온실가스입니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다시 증가했습니다. 8년 안에 온실가스를 지금의 절반 정도로 줄이지 않으면 온실가스 온실가스
실감! 쓰는 지구 주위를 담요처럼 둘러싸서 온난화 효과를 내는 기체다. 지구 온난화는 대기 중에 온실가스! 온도가 짙어지면서 지구 표면의 온도가 상승하는 현상을 말한다. 산업혁명 이후 대표적인 온실가스!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약 30% 늘었고, 그 다음 많은 온실가스! 온실가스가 온실가스! 메탄의 농도가 두 배로 증가했다. 지난해 한반도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 이산화탄소 농도 역시 역대 최고치여서 감축을 위한 인류의 노력이 과연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의문만 남은 상황이다. 또한 지구 온난화와 엘니뇨의 영향으로 내년까지 역대급 폭염이 지구촌을 덮칠 거라는 예측을 내놓은 가운데 엘니뇨의 반대 현상인 라니냐 역시 급증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극한 이상기후 현상이 더욱 잦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라니냐와 엘니뇨는 공통적으로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라 어울린다. 대기 중에 열을 가두는 온실가스. 지역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면 적도의 대류 활동이 강화돼 두 이상 현상을 촉발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배출량을 줄이지 않는다면 21세기 후반에는 고온으로 신체 이상이 발생하는 열 스트레스 발생률이 11배 증가한다는 열분 결과가 나왔다. 우리 몸은 자연적으로 36, 38도의 체온을 유지하고 이 범위를 넘으면 과잉된 열기를 제거한다. 하지만 열기를 제거하는 것보다 더 많은 열을 받게 되면 체온이 상승하면서 열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열 스트레스가 심할 경우 탈진과 열사병과 같은 심각한 질병을 얻을 수가 있다. 온실가스!
지수의 나이 46억 년. 어머니 지금은 이제 60대의 노부인이며 예전과 같은 보건력도 없다. 우리의 무분별한 행동 때문에 어머니 지구의 수명은 크게 줄어들고 있다. 땅에 귀를 기울이면 작게 모래 쓸리는 소리가 들린다. 모래 언덕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사막이 펼쳐지려는 것이다. 생물학자 에드워드 윌슨은 다음 세기는 황폐해진 지구에 인간만이 살아남는 고독의 시대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황폐해진 지구에 인간만이 살아남는, 황폐해진 지구에 인간만이 살아남는, 황폐해진 지구에 인간만이 살아남는, 황폐해진 지구에 인간만이 살아남는, 황폐해진 지구에 인간만이 살아남는. 고독의 시대. 이제 마지막 재활용 수복을 만나보실 차례입니다. 옥제류와 암상부를 위한 경이로운 소음의 소변이라는 작품인데요. 옥제류의 원료가 되는 나무는 광합성을 통해 대기 중에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한 뒤 산소를 내보내고 탄소를 저장합니다. 또 나무를 수확해 건축물, 가구 등 재료로 옥제류를 활용하게 되면 삶에서 흡수한 탄소를 계속해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곡 또한 옥제로 만들어진 악기들로 앙상블을 만들었고 하는데, 타악기 마림바로부터 피아노, 바이올린과 첼로, 국악기 가야금과 건음보 모두 전체 혹은 부분적으로 옥제가 쓰인 악기들입니다. 반면 산불로 인해 나무가 불에 타게 되면 그동안 저장했던 탄소가 대량으로 배출되기도 합니다. 특히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산불 발생의 증가로 인해 이를 더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대형 산불 발생으로 막대한 양의 이산화탄소가 방출, 지구온난화를 부추기는 주요 요인이 되면서 산불과 기후변화의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이 곡은 숲속 다양한 동식물들이 만들어내는 소리와 움직임들을 표현해보고자 했습니다. 음악적으로는 마림바의 짧은 소리들이 가야금의 전성과 거문도의 꺾는 등으로 연결되지요. 현악기의 가벼운 사이판도는 다른 악기로서 부위되고 여럿이 되듯 변성됩니다. 버드위스를 비롯하여 직접적으로 묘사된 숲속 소리들을 음악적 언어로 변환되고, 오스도와 같이 신호적 전개는 다른 악기들에서 감지하고 반응하듯이 짧게 등장하는데요. 피치카토에 대한 여파가 살판도를 거쳐 트레몰로 이어지게 됩니다. 국악기와 양악기, 고음역과 저음역, 페달링과 건조음 등 여러 소리들이 만들어서 어우러지는 음향 생태계가 어떤 시점으로부터 황폐해지고 소멸되는지 끝까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대 동굴이나 깊은 땅속을 연구하던 고고학자들에 의해 연구된 바에 의하면 사람이 처음으로 사용했던 피리는
새와 동물의 뼈로, 또 두드리거나 흔들어서 소리를 내는 악기는 주로 나무 막대기, 조개 껍데기, 돌 등으로, 나아가 동물의 가죽을 말리고 펴서 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뒤 인간이 쇠를 쓸 수 있게 되면서부터 새로운 인력대를 가진 다양한 악기가 더 만들어지기 시작했다고 하죠. 이렇듯 오늘 음악회를 통해 다뤄진 여러 재활의 품과 그저 쓸모를 다해 버려지는 물품이 아니라 무궁무진한 음악적 가능성을 가진 악기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리가 곧이 쓸모가 있고 없고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작품 안에서 어떻게 활용되느냐에 따라 새롭게 의미가 부여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번 음악회는 환경을 주제로 음악의 영역 속에서 다루고자 한 것과 동시에 저의 소리거리 시리즈 또 오브제의 어에 이어서 계속해서 새로운 소리의 발굴과 응용에 대한 작곡적 몰두의 한 인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작곡을 하며 받는 설렘과 들뜸과 흐뭇함이 작품을 통해 관객들에게 비록 낯설지만 신선하게 전달되고 또 저만의 음악 영역을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12월 1일 부산시립교향악단 위촉작이 부산에서 소연되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에 있을 저희 여러 작품 발표들에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곡 목재류와 방상구를 위한 경이로운 소음을 들어보시면서 저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